예, 안녕하세요. 알림 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유재성입니다.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광군제 2차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행사는 11월 1일 초반하고 오늘하고 해서 두 라운드가 가장 할인 행사가 가장 크고 메인은 광군제가 11.11이다 보니까 할인 코드는 저번 1차가 할인 수상이 가장 컸었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초반하고 지금하고가 이제 가장 큰데 제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 간단한 정보들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기존 정보들은 이미 공유가 돼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제 세부 설명에 있는 블로그에 나오는 글에 시간이 될 때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어서 할인 코드 현황들은 그쪽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군제 끝나고 나면 11월 24일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도 있습니다. 규모는 광군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불프인데 불프가 예전에는 좀 규모가 작았다가 작년에 좀 커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카드 할인이나 다른 게 조금 애매하면 불프를 약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 행사 적절히 활용하시고 할인 적용하는 거 애매하신 분들은 최근에 올렸던 할인 수단 시간 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벤트 자체가 오늘 오후 5시에 시작되진 않고 1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때 할인 코드가 거의 20%대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100달러 이상은 20%였었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는 코드들은 거의 10%대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2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되어 있는 신규 코드들은 한 요 정도가 돼 있고 오늘 오후 5시 2차 라운드 되면서 100달러짜리 코드가 다시 추가가 될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할인 코드하고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있는 글에서는 그 신청을 했다라는 글은 봤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에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공돈 대첩도 밑에 있는 코드들은 다 종료됐고 이제 위에 있는 코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급 매치 게임이라고 일단 초반에 제가 추천드렸던 게임에 가면 포인트 모아서 예전 에너지 랩이나 뭐 점프박스, 점프 홉 그 비슷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은 걸 가지고 선착순으로 쿠폰이나 상점 아니면 사은품하고 교환하는 건데 2차 라운드가 오늘 오후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이제 4시간이라 5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벤트 시간 주의하시기 바라고 선착순이어서 10달러 이상 5달러 쿠폰을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사은품을 교환하시면 되는데 예상외로 사은품이 상당히 많고 괜찮은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적절히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착순 카드사 할인은 지금 현재 일반 카드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협 카드는 일단 다 품절이 됐습니다. 요거 남아있는 카드 현황들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링크 가시면 카드 현황을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오후 5시가 되면 요 카드사 말고 예전에 주의사항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벤트 기간 내가 있고 1차, 2차가 쪼개지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카카오페이랑 토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러니까 페이류하고 국민카드가 다시 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지금 현재 남아있어서 종료 안된 카드들하고 위에 있는 페이카드들 그리고 KB카드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할인 구간을 어떻게 구매하실지 좀 빠르게 품절이 되다 보니까 예상외로 광군제 할인 코드들도 이번 행사는 상당히 좀 빨리 품절된 것 같아서 적당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방법은 제품들을 전부 다 이제 금액에 맞게 장바구니에 담으셔도 되고 큰 금액을 담으셔도 되고 최종 할인 구간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할인 구간은 이제 상점에 있는 할인이 전부 다 먼저 적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은 최종 금액 기반으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 코드가 먼저 적용이 되고 남은 금액 기반으로 카드 할인이 선 할인이 됩니다. 그 후 청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면 여기 할인된 내역이 이제 얼마 할인됐다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이 화면 말고 이전 글에 올렸던 글하고 영상을 보시면 요거 말고 지금 최근에 바뀐 화면 위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기준은 장바구니에 담으셨을 때 최종 결제되는 금액에 배송비가 제외된 금액 기준이니까 그 참고하시고, 카카오페이처럼 페이류로 보시기 전에 일단 원화보다 달러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화로 가면 환율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서 아슬하게 금액 구간을 맞추시면 할인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 달러로 확인해 보면 금액을 충족을 못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 꼭 충족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서 할인 적용하시기 전에 카카오페이처럼 페이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달러 기준으로 할인을 다 적용하고 난 뒤에 최종 카드번호 입력할 때 그때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카드사 번호 입력해가지고 추가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상품들은 이 할인 코드를 못 쓰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품 담으실 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이제 메인 페이지는 링크 타고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30에 3달러로 나와서 배너 화면을 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면 2차 이제 할인 기간이다 보니까 다시 30달러 구간짜리가 4달러에 9달러가 아니라 최대 12달러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배너가 안 나온 게 있는데 카더라 얘기들이 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벤트 페이지나 앱에서 좀 페이지 위주로 다양한 페이지들 나오는 배너들 좀 확인하시면서 돌아다니면 이벤트 다른 배너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수시로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고급 매치는 메인 화면에 오셔서 이쪽에 고급 매치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우측 사이드바에 플로팅 아이콘이 뜨는데 최근에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사전 초반에는 장애가 좀 심해서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되는 분들도 있고 접속이 돼도 제품 교환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데도 교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계정에 이제 제한이 걸리신 분들, 뭐 멀티 계정 쓰시거나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상품 구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총무가 쏜다가 작년에 한번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금액대가 상당히 큰 쿠폰들이 나왔습니다. 950달러짜리 쿠폰을 주기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50달러였나? 요거였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금액 구간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초반에 시작했을 때 대부분 큰 금액대가 됐었고 아시는 분이 아마 요거 한 번 받으셨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알총무가 쏜다라는 이벤트가 시작된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일단 한두 개 보여서 일단 추가는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일단 알리 전용 앱에서 시작이 됐고 올해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앞에 배너 페이지나 아니면 배너 타고 나오는 페이지들 좀 주로 확인하시면서 알총무 관련된 어떤 아이콘 같은 게 뜨면 최대한 빨리 가셔서 이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돌리시면 어떤 당첨되는 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앱에서만 됐기 때문에 앱하고 PC하고 동시에 한번 움직여 보시고, 요거 말고 지금 앞에 설명드린 고급 매치도 오후 5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고급 매치 포인터를 안 모으신 분들은 알총무를 기대하고 돌아다니셔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고급 매치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링크는 앱 QR 찍게 나오는데 링크로는 거의 안 들어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앞에 전용 앱에 가서 이벤트 페이지 메인에 가면 위에 상단에 있는 이렇게 고급 매치 아니면 운이 좋으면 메인 페이지에 오면 플로팅 아이콘이 나옵니다. 플로팅 아이콘 타고 가셔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요게 케바케긴 한데 시작했을 때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 있으면 상품 응모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훨씬 전에는 됐었다가 예전에는 교환할 때 가면 리셋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은 교환은 되고 있는데 그 이벤트 시간보다 너무 빨리 들어가서 교환이 안 되는 걸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얘는 또 모험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계실지 아니면 뒤에 가실지도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점프 때도 그렇고 너무 빨리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몇 시부터 응모 가능합니다거나 시스템 장애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벤트가 만약에 페이지가 장애가 나서 시스템 에러로 해서 못 들어가면 아마 수시로 될 때까지 하셔야 하는데 심하면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반 안에 늘 교환이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벤트가 정상적이면 상당히 빨리 품절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할것 같고, 들어가자마자 퓨처 이벤트 아이템에 가셔서 그 코인 때, 얘는 1차 때 기준이었고요. 2차 때 상품들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 래플 코드 받는 것도 있는데, 래플 코드는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매일 5달러 이상 제품 구매하면 그 래플 코드가 나오고, 저녁 9시, 10시, 11시에 당첨된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래플 코드 가지고 있는 게 당첨됐는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당첨된 사람은 메시지도 날라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우는 작년이었나, 아무튼 계정이 블락되면서 이벤트들 참여가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해도 쿠폰 받아도 제품 구매하면 자꾸 다른 나라로 선택이 되면서 구매가 안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 래플코드는 당첨이 안 돼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저번에 설명드렸던 선착순 특화 코드들, 오후 5시에 나오는 코드가 있고, 기존 전체 테마에서 현재 미용 테마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쪽도 가시면 선착순으로 나오는데, 하이테크 상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5.6인치 터치패드인데, 휴대용 터치패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79달러에 나왔지만 카드사 50달러 이상 10달러 할인처럼 카드 할인도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격은 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적용이 됐었고, 할인 코드는 안 먹었었고 카드사 할인은 먹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더박스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후반때는 이상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초반에는 IT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얘도 오후 4시 반에 매일 갱신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더박스였나? 원더박스인 것 같은데, 얘는 하루에 여러 번 텀으로 일단 갱신이 되긴 했었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캡처를 따로 시간대로 떠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포함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 외에 이제 꽁돈대첩 국내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배송이 빨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이 꽁돈대첩이고, 꽁돈대첩은 전용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할인 코드하고 저 위에는 플랫폼 할인 코드하고 동시에는 아마 못 쓸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인 이벤트는 코인이 적용되는 상품, 그러니까 이런 상품처럼 이렇게 코인 마크가 있는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 게 코인이고, 시간 될 때 조금씩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멘세브는 이 구멘세브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30달러 구간마다, 지금은 3달러인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4달러 할인이 되고 최대 12달러 할인이 됩니다. A상점에 있는 A상품, B상점에 있는 B상품, 이렇게 상점 구분 없이 카테고리만 맞으면 전부 다 합산된 금액 중에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30달러 초과 될 때마다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뭐 타오바오 컬렉션이니 쿠폰 센터들이 있으니까 뭐 적절히 방문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착순 상점 쿠폰은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50% 쿠폰이 나왔었고, 이벤트 3일 메인 행사 기간, 사전 이벤트 때 사라졌다가 메인 행사 기간 때 한참 이제 50% 쿠폰이 나왔고, 1차 라운드가 끝나면서 50% 쿠폰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2차 라운드 시작할 때 다시 50%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차 라운드까지를 예전에 사전 이벤트로 보면 안 나올 확률은 좀 높은데, 아마 적절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 쿠폰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일단 기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약하고 관련된 글들은 또 따로 글하고 영상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인 플라자도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한국인 전용 이벤트도 가끔씩 나올 수는 있어서 아까 올렸던 메인 배너 위주로 나온 페이지나 이쪽 페이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개 제품 모아서 지금 4.99달러, 그리고 신규 회원 같은 경우는 1달러였나요? 1달러 정도에 아마 구매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막 가입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배송이 5일 배송으로 해서 상당히 빠르고, 제품 세 개 제품 전부 다 5달러 아니면 1달러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이 예전보다 좀 갱신이 됐다고 하니까 갱신된 제품을 찾아보시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불복 경향도 좀 강하다 보니까 제품만 잘 고르시면 갑승비고, 아니면 그냥 다이소 정도거나 다이소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배송 자체는 빨라서 개인적으로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알리 이용할 때 체험할 때, 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고 결제는 이렇게 하고 배송은 이 정도 걸리는구나, 어떤 체험할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분들은
올라온 제품들 잘 찾아서 조합하시면 뭐 용도에 맞게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얘도 예전에 한번 영상이랑 글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제품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정리 못했었고, 여기 나와있던 요 제품 같은 경우들은 할인들이 쭉 있고 별도 영상이 올라왔었으니까 할인 조합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할인 코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은 바뀔 거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포 용접기 같은 경우도 슈퍼콘덴서 기반 제품이 예전에 400패러드짜리가 있고 최근에 이제 600패러드짜리가 있는데, 셀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추천은 일단 600패러드였고, 600패러드하고 여기다가는 안 쓰고 아마 별도의 글로 또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긴 한데, 들어가 있는 슈퍼콘덴서 용량이 얘보다 얘가 개별 용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도 그렇고 스포트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가격 여유가 되면 얘인데, 할인이 얘가 더 많아서 일단은 얘를 추천드렸었지만 지금 적용되는 할인 금액 대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들이 나쁘진 않아서 적절히 조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프 때 어떤 조건으로 나올지가 조금 애매한데, 뭐 불프를 노리실지 아니면 지금 노리실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하고 빨리 올리고, 저도 지금 밀려있는 다른 것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유튜브 아니면 상단에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분들은 밑에 있는 글들 참고하셔서 분쟁이나 다른 것 있으면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는 지금 오후 5시에서 아마 오늘 7시나 8시까지는 제가 바빠서 바로 응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궁금한 점은 제 운영하는 알리 커뮤니티 아니면 이 글 영상에 자세히 보기 있는 글 같은 데에 올라와 있는 제 쪽 글에 관련된 쪽에 글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답변 드리고요. 블로그 쪽은 제가 알람을 받고, 제 카페에다가 올리시면 신규 글로 올리시면 제가 거의 확인을 못하고, 올라가 있는 다른 글에다가 코멘트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답변이 안 달리면 제가 올려던 다른 글에 질문 올렸다고 코멘트 주시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유튜브는 제가 알람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자주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이렇게 질문이 와서 제가 답변을 달았을 때 그 답변 밑으로 또 다른 질문을 올리시면 이 글의 위치를 제가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